아라키돈산은 모유에도 들어있는 대표적인 필수 지방산 중 하나로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또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쥐에게 아라키돈산을 투여했더니 췌장의 특정 세포를 파괴하고 또 인슐린 분비를 멈추게 하는 알락산을 저하시키고 또 항산화제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은요, 당뇨병이 없는 중년 2,189명을 1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액 중에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46%나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라키돈산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의 여성 건강 관리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흑염소의 아라키돈산의 함유량이 소고기의 4배, 달걀의 2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식품이죠. 이렇게 차려진 한상 차림. 당뇨 관리를 돕는 흑염소 진액이 더해져 더욱 건강한 밥상이 됐다. 건강하자고. 건강하자. 건강쑥. 먹는 것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김보아 씨. 오늘 음식은 어떠세요? 보약인데 또. 보약 같은 친구. 맛있다. 응? 맛있어. 이거 무말랭이랑 넣어서 맛있다. 달콤한 게. 좋네. 무말랭이니까. 그지? 맛있게 드시고 언제나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동생도 같이 건강하세요. 시작. 건강하세요. 아유, 김보아 씨가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사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비법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이 흑염소였는데 지금 저희 앞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먹기 불편한 맛은 아닌데요? 감초가 감초향이 확 이렇게 입안을 돌아요. 네네, 되게 부드럽게 향긋하게 돌아요. 네. 아니 요즘 면역력 관리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이 흑염소가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나요? 그 흑염소에는 이제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항산화 능력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양고기보다 흑염소 고기가 약 20배 정도 그 능력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 높네요.